지난 8일 광양 매화축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꽃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꽃을 예쁘게 촬영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죠. 꽃을 예쁘게 촬영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꽃 촬영 노하우를 소개하겠습니다. 꽃을 예쁘게 촬영한다는 것은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꽃을 돋보이게 촬영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꽃을 돋보이게 촬영할 수 있는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메라 여행 TV입니다. 저는 지금 구례 산수유 마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제 옆으로 산수유가 노랗고 아주 예쁘게 피어 있는데요. 오늘은 꽃을 예쁘게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을 예쁘게 촬영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해입니다. 지금 해가 있어서 굉장히 예쁘게 보이는데요. 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이 꽃의 아름다움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꽃을 예쁘게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역광을 이용한 촬영입니다. 역광이란 촬영자 입장에서 피사체 뒤에 있는 광선을 말하는데요. 역광의 장점은 피사체의 윤곽, 즉 형태를 잘 표현해주며 질감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꽃이나 단풍을 촬영할 때는 잎의 두께에 따라 색감이나 질감이 다르게 표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순광 촬영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실제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풀샷으로 촬영했음에도 꽃들이 전부 선명하게 보이죠. 홍매화의 꽃술도 보입니다. 홍매화와 하얀 매화 전부 선명하게 보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하얀 꽃임에도 명암이 좀 보이죠. 홍매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암이 나타납니다. 역광 촬영하기 좋은 시간대는 제 경험상 일출이나 일몰 시작부터 30분 이내입니다. 이 시간대의 빛이 매우 부드럽기 때문에 피사체의 질감이 잘 표현됩니다. 이 영상은 오후 1시쯤 촬영한 거라 질감이 그렇게 풍부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아침 이슬이슬 때 촬영한 사진입니다. 질감이 풍부하게 나타나죠. 이슬이 빛에 반짝이며 꽃의 질감을 더욱 풍성하게 해줍니다. 빛을 받은 꽃잎의 윤곽이 뚜렷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으로부터 꽃이 더욱 돋보이죠. 막 떠오르기 시작한 일출의 햇살로 촬영한 영상인데요. 느낌이 어떠세요? 두 번째 방법으로 배경을 활용한 촬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꽃을 예쁘게 촬영한다는 것은 그 꽃을 주변보다 돋보이게 촬영한다는 의미라고 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피사체 주변의 배경 중 피사체보다 밝기가 어두운 곳을 선택하여 촬영합니다. 이 영상은 무궁화 꽃의 밝기가 뒤 배경의 밝기보다 밝습니다. 이 영상은 뒤 검은 나무를 배경으로 개나리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벚꽃인데요. 뒤 나무들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벚꽃이 더욱 돋보이죠. 이번에는 배경을 단순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림을 봐주세요. 지금 꽃과 진행된 후의 꽃 두 개를 비교해보면 왼쪽 꽃이 훨씬 더 돋보이죠. 배경을 단순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처럼 배경이 어수선하거나 또 배경 색깔이 비슷한 경우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피사체가 돋보이지 않습니다. 이 영상도 배경이 어수선해서 매화꽃이 돋보이지 않습니다. 병꽃인데요. 바위를 배경으로 굉장히 돋보입니다. 철쭉도 어두운 바위를 배경으로 해서 돋보이죠. 목련도 어두운 배경 때문에 시선이 집중됩니다. 다음으로는 배경의 색감과 노출입니다. 영상처럼 배경의 색감이 같은 경우 피사체가 돋보이지 않죠. 이 경우는 배경이 밝아서 꽃이 돋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영상은 같은 색감이지만 꽃보다 배경이 어둡기 때문에 꽃이 더욱 돋보입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배경이 피사체보다 어두울 경우에 피사체가 더욱 돋보이게 됩니다. 배경을 색감이 있는 것으로 할 경우에는 피사체와 배경이 보색 관계일 때 피사체가 더욱 돋보이게 됩니다. 이 영상은 꽃보다 배경이 밝기 때문에 꽃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 배경을 포커스 아웃, 즉 흐리게 하는 겁니다. 즉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고 배경을 흐리게 하면 피사체가 돋보입니다.
초점이 꽃에만 맞고 배경이 흐리기 때문에 시선이 꽃에 집중됩니다. 꽃과 배경의 색깔이 비슷하지만 꽃에 초점이 맞았기 때문에 꽃이 더욱 돋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꽃에 초점이 맞춰 있고 배경이 매우 흐리기 때문에 꽃에 시선이 집중되면서 꽃이 더욱 돋보이게 됩니다. 장미 색감이 다르지만 장미의 초점이 맞춰 있고 배경이 흐리기 때문에 장미의 시선이 갑니다. 이 영상도 피사체와 배경의 색감이 비슷하지만 피사체에 초점이 맞아 있기 때문에 피사체가 더 돋보입니다. 이 영상은 빛은 없지만 꽃에 초점이 맞고 배경인 길이 흐리기 때문에 꽃에 더 시선이 집중됩니다. 지금까지 꽃을 예쁘고 돋보이게 촬영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가능하다면 이 세 가지 방법을 동시에 활용할 때 꽃이 가장 아름답고 돋보이게 촬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피사체에만 초점이 맞고 주변 배경을 흐리게 촬영하는 촬영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카메라의 경우 조리개를 최대한 개방한 후 적정 노출을 맞추어 촬영하거나 망원 렌즈, 접사 렌즈를 사용하여 촬영하면 배경을 흐리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모드입니다. 동영상 모드를 터치하고 카메라를 꽃에 가까이 대면 자동으로 초점이 맞고 배경이 흐려집니다. 도보기에서 음식 모드를 터치합니다.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꽃에 가까이 대면 자동으로 초점이 맞고 배경이 흐려집니다. 다시 더보기에서 인물 동영상 모드를 터치합니다.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꽃에 가까이 대면 자동으로 초점이 맞고 배경이 흐려집니다. 사진 모드를 터치합니다. 카메라를 꽃에 가까이 대면 자동으로 초점이 맞고 배경이 흐려집니다. 인물 사진 모드를 터치합니다. 카메라를 꽃에 가까이 대면 초점이 맞고 배경이 흐려집니다. 초점이 자동으로 맞지 않을 경우 수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에서 프로 동영상 모드를 터치합니다. 포커스 수동 모드를 터치합니다. 포커스 바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포커스를 맞춥니다. 녹색 표시가 초점이 맞았다는 표시입니다. 초점이 맞은 피사체만 돋보이고 주변은 흐립니다. 사이즈를 넓혀보겠습니다. 포커스 바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초점을 맞춥니다. 녹색이 나왔으면 초점이 맞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초점을 맞춰서 촬영을 합니다. 지금까지 꽃을 예쁘게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